에너지 캐시백이란? 우리 지역 참여 아파트 평균 절감률보다 우리 아파트 절감률이 크면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캐시백도 받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전기 사용을 600kW 줄이면 온실가스 280kg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새 기후위기가 심해지는 것 같아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때가 걱정이야.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들어봤어? 효율적으로 전기 사용하면 현금을 돌려준대.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가입할 수 있지? 바로 여기서 가입할 수 있지. 효율적 전기 사용 팁도 활용해보자. 가입 대상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아파트 및 아파트 개별 세대입니다. 신규 아파트 등으로 과거 전기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주택용 오피스텔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한전 소비자 행동 변화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가입 방법은 한국전력 엔터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고 우측 QR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개별 세대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에너지 절감 활동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7월 가입자는 7월분부터, 8월 가입자는 8월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캐시백은 2023년 2월 지급 예정입니다. 캐시백 지급 대상은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 혹은 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아파트 혹은 세대입니다. 최소 절감률은 3% 이상 달성이 필요합니다. 절감량 선정은 활동기간 7월부터 12월의 전기 사용량과 20년 21년 7월부터 12월의 전기 사용량 평균을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평균 절감률 산정은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한전 수요관리처 혹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